누리고 그게 9월 초였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?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? 연락이 없습니다. 연락이 없다. 아예 연락 없습니다. 그러면 9월 5일 날 이제 뉴스토마토가 보도하고 난 뒤에 저희들도 보도를 하고 여러 매체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왔거든요. 네, 기자회견도 저도, 하지 네, 않고 그렇습니다. 본인은 아예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대처도 하지 않는다. 네.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? 기자회견하면 이럴 게 너무 많겠죠. 사실이 다 이제 드러나야 되니까. 근데 명태균 씨 주장은 네. 강해 죄송한 말이지만 강혜경한테 아무것도 없다. 어, 있습니다. 강혜경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이래요. 아니죠. 본인이 거짓말하니까 저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나 봐요. 어. 저 자료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것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? 네. 있습니다. 아, 없으면 저렇게 못하죠. 저 완전 재인 돼야 돼요. 다 그분들 제가 다 덮었어야 되고. 근데 명태균 씨는 우리랑 인터뷰 여러 번 하면서 강혜경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또 뉴스토마토나 이런 언론사들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괜히 저거 지금 일부러 어그로 끄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던데. 아, 저 일부러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. 네. 할 생각도 없습니다.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자리지만 어떻게 보면 제 시간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죠. 제 개인 입장에서는 근데 아닌 거 정말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.